안녕하세요. 매너와사비입니다. 명품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가 끝이 났습니다. 최종화에서 감동적인 장면들이 아주 많이 있었죠. 짜장면을 먹고 싶다는 옥동에게 동석이는 작고 허름한 식당은 그냥 지나치고 조금이라도 더 좋아 보이는 식당에 데려간 모습이라든지 하나하나 눈물 없이는 보기 힘든 명장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백록담 설화 그리고 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작가님의 의도와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단순한 제 생각이니 편안하게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한라산 백록담은 여러 설화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요. 병든 어머니를 모시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슴의 피가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하던 중에 하얀 사슴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슴 옆에는 한라산 신선이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슴을 놓아주었고 대신 그 자리에 연못이 생겼는데 그 물을 떠서 어머니에게 마시게 했더니 병이 말끔히 나았다는 내용이에요. 동석이는 병든 옥동을 위해 백록담의 물을 뜨지는 못했지만 사진을 찍어서 옥동에게 보여줬죠. 설화처럼 말끔히 병이 나았으면 아주 좋았겠지만 그래도 막내 며느리감도 보고 동석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고 마음 편안하게 좋은 곳으로 가셨네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옥동에게 물은 너무나도 가혹한 존재입니다. 남편과 자식을 바다에서 잃었고 고향이었던 목포 마당리도 저수지로 변해버렸죠. 최종화에서 옥동과 동석은 그래도 목포 마당리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이때 옥동은 발목을 다쳤고 동석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내려놓습니다. 물을 내려놨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름 클로즈업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동석이의 물을 옥동이 마십니다. 옥동은 마신 물을 꼭 껴안고 가던 길을 계속 가죠. 옥동은 동석이 옆에 물을 다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동석이 물을 주머니 속에 넣을 때 그때 옥동의 손도 주머니 속에 똑같이 들어갑니다. 꼭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하산해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가 오려합니다. 물병이 들어간 동석의 외투는 옥동을 감싸게 됩니다. 결국에는 비가 내리고 그 비는 동석이 맞지 않고 옥동이 맞게 되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옥동과 동석이 백록담에 가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옥동의 혈육들은 물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남편, 자식, 그리고 고향까지. 옥동의 팔자로 본다면 동석이도 물에 의해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옥동이 동석이의 물을 먹음으로써 훗날 동석이에게 생길 수도 있는 불행을 직접 떠안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더 나옵니다. 옥동은 백록담이 보고 싶었지만 결국 못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동석은 옥동에게 백록담을 보여주겠다는 일념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올라가는데 많은 눈발이 날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물입니다. 바로 그때 백록담 정상 부근에서 입산을 금지당합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죠. 전 이 부분에서 앞으로 동석이에게 물에 의한 사고는 없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생각해보시면 옥동에게 백록담 최정상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큰 물줄기가 모여있는 최종 목적지 앞에서 딱 가로막혔어요. 결국 동석이는 그 부분만 촬영해서 옥동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걸 보고도 너무나 기뻐하는 옥동의 모습이 있었죠.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동석이는 앞으로 좋은 날만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너무나 훌륭했던 인생 드라마 한 편이 또 끝났습니다. 많이 아쉬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 노력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매너와사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